저는 오늘 우리가 가졌으나 누리지 못하는 것,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졌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게 뭔가? 저는 어릴 때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아주 어릴 적에 읽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고 어릴 적에 드는 마음이 이런 기억이 나요. 이런 바보 같은 왕자가 있는가? 나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왕자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편하니까 궁궐 속에서 지내다가 궁궐 밖에 우연히 봤는데 거지가 남루한 옷을 입고 노는 것을 봤습니다. 왕자가 거지가 부러워서 옷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됐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거지같이 살았으니까 저는 가난했으니까 이런 배부른 소리가 있는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는가? 이런 어리석은 왕자가 있을까?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세상에 어떤 바보 천치가 이렇게 살겠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러워할 것이 없어서 거지를 부러워하냐, 왕자가.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우리가 꼭 그렇게 예수 믿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우리를 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종교생활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생명이 있는 사람인 걸로 착각하는 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합니다. 제가. 알죠? 그 껍질과 허상을 버리자. 우리 잘못 믿고 있다. 제대로 믿어야 한다. 제가 지겹도록 10년 동안 제가 이거 외쳤어요. 10년 동안. 결국은 그거야. 성경의 어디 본문을 보든지 결국에 가면 예수 바로 믿자. 그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거지. 뭐가 있어요? 예수만 바로 믿으면 인생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안 믿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 세상이 시끄러운 거, 교회가 무능한 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죠.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수도꼭지를 잠궈놓고 있는 거라. 뭔가 파이프라인이 막혀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문제가 있지? 하나님이 문제 아니죠. 우리가 자고 있지? 하나님이 잡니까? 우리가 죄짓지?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못된 거야. 철저히 이 인식에서 시작되는 거라. 그래서 예수 잘 믿자. 이거 외치고 있는 거죠. 저도 제대로 못 믿지만은. 이거 문제라. 허상, 잘못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라. 여러분 누차 이야기하지만 구원의 확신 헛되고 헛된 겁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 기분은 좋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어요. 나는 확신이 있으니까. 예.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확신으로 천국 들여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격. 자격 있냐? 믿지 않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참 난감합니다. 장례식 가서. 무슨 말해야 돼? 제일 곤란해요. 제가. 가기는 갔어. 무슨 말해야 돼? 응? 무슨 말? 천국 갔단 소리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저는. 그 장례식 가서. 왜 진리를 가지고 거짓말을 해? 사람 위로하려고 뭐하러 천국 갔단 소리를 해? 거기 가면 설교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인생은 아침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다. 죽은 사람한테 뭐하러 설교해? 죽어버린 사람한테. 이미 결정됐는 거. 시편 90편.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바로 살자. 이제라도. 이제 틀렸다. 이제 그렇게 말을 직선적으로는 안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끝났다. 이제 너라도 똑바로 믿고 여기 형제들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당신들이라도 예수 똑바로 믿어라. 그거 설교하는 거지 사실은. 어떻게 진리를 거짓말로 왜곡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것이지. 확신으로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자격을 갖춰야 갑니다. 자격. 그런 이야기를 제가 누차 했어요. 정반대 현상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반대. 반대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능력과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못 누리고 사는 거라. 못 누리고 살아. 맨날 피해 의식. 돈 좀 없다고. 움츠리고 살고.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에요. 없다가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 안 그래? 이 땅에서 70이요, 80이요, 끝나나요? 오래 살면 뭐 할 거예요? 오래 살면 뭐해? 별것 아닙니다. 너는 젊으니까 그따 소리 하지. 아니, 진리 안에 있으니까. 저도 내일 머리는 50이라. 막 머리가 희끗희끗하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아, 우리 목사님 많이 늙었어요. 그래. 옆에가 희끗희끗하니. 아니, 나이 먹는 게 어때서? 그러면 나이 먹어야 지금 안 먹어? 세월이 가는데. 나이가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안 그래요? 에? 신체도 이제 많이 쓰면 망가지는 것이고. 뭐, 어떡할까요? 또 힘도 없어지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막, 뭐, 은퇴를 안 하려고 막 온갖 호적을 바꾸는 목사님도 있고 막 그러더니. 뭐, 만으로 막, 호적이 잘못됐대. 호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은 더 해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뭐하러 그러냐고, 추접스럽게. 응? 뭐하러? 응? 그만큼 했으면 됐지. 안 그래? 뭐하러 더 해? 예. 깨끗하게 딱 물러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쓰면 쓰는 것이고. 쓸 때까지 충실하게 쓰임 받다가 뭐하러 연연하고 살아?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 세상이 종착역이라면 우리는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이 땅이 종착역도 아닌데 뭐하러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사람이 그냥 이 땅에 집착하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이 돼야 우리 안에 진짜 능력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안 되는 거라. 기억하십시오. 여기는 가난한 분도 있고 병든 분도 있고 자식 문제로 골치 아픈 분도 있고 인생이 풀어지지 않는 분도 있고 교회 왔더니 일이 덕고이네. 어떻게 된 일인지. 예?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돼. 그딴 것이 뭔데? 그딴 것이 뭔데? 그것하고 천국을 받고? 그것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바보 천치도 그런 천치가 없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그냥 헛바람 집어넣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저는 예수 믿고, 이건 저의 고백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가 예수 믿고 변한 거 하나 있다면 성질도 똑같아. 똑같고 뭐 별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달라진 거 하나, 제일 이제 눈에 띄게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귀신? 귀신이 뭐가 무서워? 하나님이 무섭지. 그래, 안 그래? 바보 천치들이 귀신을 무서워해요. 귀신이 왜 무서워? 하나님이 무섭지. 그래, 안 그래? 마귀가 무섭대. 묶음자리가 어쩌대. 이사를 갔는데 이 집이 무당집이었대. 그래서 목사님 와서 예배 좀 들어줘야 된대. 이사하기 전에. 지금 나를 점쟁이 취급하는 거예요? 응? 나를 지금 푸닥거려라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가서 기도하고, 뭐 기도할 것도 없어. 그거는 그냥. 이사하면 그냥 자는 거예요. 이사하고. 선 없는 날을 찾아서 이사를 해? 이런 바보 멍충이들이 어디가 있어요? 이사집 스케줄 맞아서 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요? 어? 이사하면 그릇이 깨져야 뭐 잘 산다나?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거는 이삿짐 하다가 깨지는 일이 생기니까 그냥 스스로 1호 삼으려고 옛날 어른들이 한 소리지. 그릇이 깨져서 잘 살아? 그러면 다 깨고 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징조를 믿고 무슨 징후를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목숨을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은 물론이요 영혼까지도 지옥에 매달려질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왕을 왜 무서워하냐고 말이에요. 네? 세상의 왕을 왜 무서워해? 세상의 상사를 왜 무서워해? 왜 내 목숨을 쥐고 있는 자를 왜 무서워해? 내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지. 그냥 무서울 게 없다.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오늘 베드로라는 인물이 나와요. 베드로, 요한. 내 주인공이 베드로지.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격세지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몇십 년이 흐른 것도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유월절 날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 주간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세 번이나 모른다고.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3일 만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가가지고 다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지내요. 40일.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려면 부활하고 나서 유월절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을 지냈으니까 산술적으로는 43일쯤 된 거 흘러간 거지요. 한 일주일 정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친과 동생과 이런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 숨을 때도 없고 도망갈 때도 없어요. 이제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밖에 할 수 없다. 이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할 시간이라. 어찌 보면 거꾸로 말하면 예, 배수진을 쳐버리는 거예요. 배수진을. 이들은 의지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래도 믿음의 공동체다도 있고 그렇잖아요. 상담할 사람도 있고 교회라도 쫓아가야 되고 이런 건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밖에 없는 거라.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구약에도 성령은 간혹 가다가 삼손에게도 임하고 다윗에게도 임하고 주의 신이 임하셨다. 한 번씩. 그러나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동체 임하신 사건은 최초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베드로가 성령에 불받고요. 설교합니다.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이죠. 그리고 오늘 3장에 들어서는 거라.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겁쟁이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의 종이 어디죠? 하루에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놀랍게 변한 거래요. 오늘 베드로 이 당당함을 보십시오. 어디서 온 거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만났기 때문에 이 힘이 생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여전해요. 뭐 직장이 생겼습니까? 무슨 뭐 일이 세상에 잘 풀렸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오직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베드로가 확신 가운데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첫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했지요. 1절에 2절에 보세요. 2절.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네.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은 거냐. 중간에 사고로 못 걸은 게 아니에요. 완전 불구자. 나면서부터 앓진병이 된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엿보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2절에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 영화로 만들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앉은뱅이가 앉아있고 성전에 막 드나드는 엑스트라들이 있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예? 연극을 한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 연극을 한다면 그런 연극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다. 왜 성전 앞에 가서 미문, 별명이에요. 별명. 성전의 이름을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고 지어놓은 그 성전 문 앞에 앉은뱅이가 와서 구걸 하는 거라. 이게 직업이라. 그럼 왜 성전에 와서 구걸을 했을까요? 이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수입이 좋으니까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거라.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동전 몇 푼 던져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도 여기가 낫다 이거지. 그래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오래된 거예요.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거라. 한 번씩 사람들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앉은뱅이 된 자. 마귀와 죄와 질병 그리고 나쁜 악습에 짓눌려가지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뺏겨버린 인생이에요. 이게 앉은뱅이. 앉은뱅이가 뭡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 비가 와도 맞고 있어야 돼. 누가 자기를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냥 있는 거라. 때리면 맞아야 돼.
침 뱉으면 침 맞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안진병인데. 내 인생이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해요. 뭔가에 눌려있는 인생, 뭔가에 짓밟혀있는 인생, 뭔가에 끌려가는 인생.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방돼야지요. 왜 눌려 살아? 왜 눌려 살아? 어떤 사람은 술에 눌려 살아. 하루라도 술 안 먹으면 못 살아. 예? 이게 술에 종된 자야. 술에 종된 자. 예. 그 돈 가지면 집 한 채 샀을 거라. 그러놓고 하면 애들 걱정하고 있어. 응?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거라. 눌려 사는 거라. 어떤 사람은 악한 습관에 짓눌려 살아요. 제 아는 분이 그 복지 목회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주 예쁜 아가씨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보지는 못했어. 그분이 하는 말이라. 기가 막힌 일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다는 거예요. 낮에 똑같다 일반 사람하고. 근데 왜 수용시설에 와 있냐. 새벽 2시만 되면 벽에다가 똥칠을 한다는 거예요. 새벽 2시만 되면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예요. 낮이 되면 멀쩡해진다는 거예요. 눌려 사는 거라 뭔가. 집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집에서 버렸어. 집에서 버렸어. 알코올 중독에. 네? 눌려 사는 사람. 6개월 동안 밥 한 숟갈도 안 먹고 사는 사람도 나는 봤어요. 결국은 죽더만. 결국은 죽어. 이 땅에서 마귀가 확 눌려가지고 마귀에게 꼼짝달싹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지옥불에 끌고 가버린 거. 얼마나 불쌍한 인생. 큰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재산 다 탕진하고. 그분이 있는 집에 가보니까 소 돼지처럼 삽니다. 한쪽에 술병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서 소변 밥버려. 자기 방에서.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아파트인데 냄새가 진동해서 들어가질 못해. 밥을 한 숟가락도 안 대고 6개월 동안 사는 거야. 술만 먹어도 살 수 있더만 사람이. 술만 먹어도.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그때 3당 통합된 다음부터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런 애국자는 처음 봤어.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3당 통합 야합하는 바람에 1990년에 야합된 후로 자기가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술을 먹기 시작했다. 기사대기를 하나 때려보려다가 말았어요. 그런 놈의 변명이 어디가 있어. 결국은 죽었어요. 눌려 사는 인생. 신방을 갔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믿음이 아주 있어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새벽 기도를 못 나오는데 새벽 기도를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안 맞아. 격이 안 맞아. 말하는 것과 달라. 이 정도 수준이면 새벽 기도 정도는 그래도 쌓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 못 나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를 잘 나왔었대요. 잘 나왔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오는데 이렇게 골목을 돌아서 이렇게 오는데 차 문이 덜컥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차를 대고 예? 그 새벽에 차를 대고 자기 집에 가려고 문을 탁 연 거야.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차가 정차되어 있는 줄 알고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차 문이 벌컥 열려가지고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져 버렸어. 그 뒤로 새벽에 못 나와. 그 뒤로 새벽에 못 나와. 두려움이 확 밀려와 버린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간에 뭔가에 눌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을 누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떠나버리도록 축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눌려 사는 거라. 돈에 눌려 살아요. 확 눌려서. 뭔가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하나인데 이 자식이 어떻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살아요. 무슨 일도 없어. 근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혼자. 예. 네. 혼자. 이게 뭐냐? 미리 이게 눌려 사는 인생이라. 여러분, 저도 하나인데요.
그놈은 그놈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다니면서 뭘 얼마나 해주겠어?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해주겠지만은 결국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라.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놔버리세요. 놔버리라고. 뭐든지 놔버리라고.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눌려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배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지. 예수님이 나를 지배해야지. 이 안진병이 인생처럼 꽉 눌려가지고 자기 인생인데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소변도 보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렇지 않겠어요? 냄새는 나는데 가서 먹을 수가 없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산다고. 예수 없는 인생. 가져도 누리지를 못해. 가져도. 우리는 자유합니다. 사도 바울이 없어도 강하다. 있어도 강하다. 내가 부한데 처할 수 있다. 약한데 처할 수 있다. 높은데 처할 수 있다. 낮은데 처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이 왜 나를 지배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왜 나를 지배하냐고. 그것이. 부자를 만나면 기가 죽어. 부자를 만나서 왜 기가 죽어. 우리 주님이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래 안 그래요? 말 듣는 자라고 했네. 진짜 부자는 지갑이 없는 것이요. 진짜 부자는 지갑을 안 갖고 다녀요. 그래 안 그래? 뭐하러 이 땅에 땅 자랑을 해? 이 땅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 믿음과 확신이 없으니까 강한 사람 만나면 아부할라 하고 강한 사람 만나면 기가 죽고 약한 사람 만나면 막 눌러버리려고 자랑할라 하고 에? 우습게 알고 말이죠. 에? 이게 다 죄짓는 거라.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결과.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것이지. 응? 뭐 안 가고 싶어서 안 가? 머리가 안 되는 걸 어떻게 가겠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아무리 해도. 예? 안 그렇습니까? 대학 나온다고 다 잘 됩니까? 별것도 없어. 그래도 가긴 가야 되겠지만은 별것도 없다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지. 뭘 어쩌자고. 직장도 말이지. 마찬가지. 직장도. 뭐 얼마 정도의 수준은 가야 거기를 꼭 가야 된다. 받아줘야 가지. 받아줘야 가. 그러면 다른 것부터 하고 같이 차츰차츰 올라가는 것이지. 무슨 착각 속에 빠지고 있어. 응? 손에 물 묻히면 어쩌고 뭐 흙 묻히면 어쩌고 저쩌고 뭐. 뭔 상관이 있어 그것이. 그것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극복이 됩니까? 대답을 못하잖아. 극복 되세요? 아차라 그걸 극복 못하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은 잘해. 찬송은. 찬송은. 안 그래요? 찬송은 잘해. 전부 가짜들이라. 가짜. 입으로만 예수 믿어. 귀로만 예수 믿지. 행동이 있어야지. 믿음의 실체가 있어야지. 전부 가짜들 말이야. 사람은 반드시 뭔가에 사로잡혀 삽니다. 뭔가에. 중간지대 없어요. 세상에 사로잡히든지 하나님께 사로잡히든지 하나님께 사로잡히든지 마귀에게 사로잡히든지 뭔가에 우리 인생을 사로잡히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이 내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네. 남편을 그냥 전전긍긍하고 붙잡고 사는 사람도 있어. 응? 늦게 오면 못 견뎌. 사회생활하다가 늦게 올 수도 있는 것이지. 뭘 어쩌고 저쩌고. 하루에 10번씩 전화하는 분이 있어서 하루에 10번 자기 부인한테. 그 사랑이 아니요. 바보 천치지. 이쁘지도 않아. 누가 데려가지도 않아. 교회 권사인데 남편은 장로님이야. 전화를 막 10번씩 해야 돼 하루에. 옆에서 행복하시겠다고. 미쳐불겠대. 행복하기는. 한 번은 내 앞에서 전화하고 전화 던져불더라고. 또 전화 왔대. 미쳐불겠대. 미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응? 그게 뭐냐고 말이에요. 뭐야 도대체가. 동창회도 간다고 하면 보내줘. 가라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뭐. 늦게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일찍 올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것에 그냥 눌려가지고 막 애를 번 말. 시간 재고 있어. 몇 시까지 들어와라. 애가 막 숨막혀 죽으려고 그래. 힘이 없으니까 모범생으로 사는 거예요. 독립하는 순간 빠이빠이 해버립니다. 독립하는 순간 제멋대로 풀려버려요. 확 무너져버리는 거라.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겨.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뭐하러 오늘 염려하고 전전긍긍하고 난리법석을 떨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기도만 하세요. 예배만 잘 드리셔도 돼. 할렐루야. 안진뱅이 인생이 너무 많더라. 한가에 붙들려가지고. 두 번째, 성전에 드나드는 출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종교인이에요. 성전에 계속 드나들었어요. 그런데 드나들면 뭐예요? 돈 몇 푼 주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아무런 영향력이 없네. 아무런 영향력이. 이게 종교인이라 생명이 없는 종교인. 종교심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도덕적이긴 하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휘청거리는 사람은 부러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도덕적이고 자기 신념에 사로잡힌 종교인들이 있어요. 이래도 그래, 저래도 그래. 그래, 믿어야지. 믿는 건 좋지.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야. 20년째 이러고 있네. 20년째. 안 믿어? 안 믿어. 제가 제일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불이 없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 교회를 한 30년, 20년 다녔어요. 근데도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완전히 도덕군자라. 자기의 막 사로잡혀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냥 기사되기 떼버리고 싶어. 그동안 교회 왜 다녔냐 싶어. 그냥 확 그냥 다리라도 분질러버리고 싶어. 그동안 교회 생활 한 게 아깝다. 이건 불신자도 아니고 믿는 자도 아니라 이거는 도대체가 불교신자 같아? 불교신자 교회를 한 30년 다녔는데 불교신자 제사 하나도 해결 못해 30년 동안 미쳐버리죠? 미쳐버려 명절에 가면 안수집사인데 넙지넙지 저러고 자빠졌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정의 평화를 주게 가정의 평화 그런 식으로 믿지 마라 그런 식으로 믿지 마라 저는 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확실한 칼날을 가져라. 확실한 칼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성전에 맨날 드나들면 뭐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용감해. 교회에서만.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안진병이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병원에 빨리 가보라고. 여러 소리를 하고 자빠졌고. 기도해서 고쳐야 되는데 에?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 말이죠.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안진병이를 일으켜보긴 했어요. 20대 집회 가서 풍 맞아서 4년 쓰러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안 일어나네 이런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에요. 비장한 마음으로 썼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갈급함과 목마름들과 어쨌든 눌려있는 이런 상태들이 완전히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눌려 사냐 말이야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어째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어째서? 어째서? 실력 없는 사람이 큰소리 치듯이 말이죠. 다 소리만 듣고 죄인이.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믿으나 믿음의 실제가 없는 상태. 이들은 반듯하고 도덕적이고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반듯하게. 그러나 이들은 안진병이 인생을 전혀 해결하지 못했어요. 죽어버린 자와 같다. 생명이 없는 자. 우리가 언제까지 생명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성경의 모든 기록된 사건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가 하는 일을 너는 한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저는 이 말씀 믿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고 나타나고는 주님의 주관이니까 그거는 두 번째이고 제가 이야기 누차 했어요. 목포에서 붕괴가 있었는데 집회를 했는데 안진병이 기도하는 시간에 네, 치유하는 시간에 요새는 교회에서 겁이 나서 치료기도 안 해. 안 나면 망신당할까 봐. 그래 안 그래요? 문제가 있잖아요. 철회 안 합니다.
철야합니까? 요새 철야들 안 해. 철야해도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사람들이 너무 안 모이니까 여전도회로 돌려가면서 해. 여전도회 주최. 이번에는 1여전도회. 다음 달에는 2여전도회. 다음 달에는 뭐 교회 학교 교사. 하도 안 나오니까. 그때는 그런 사람들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성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통성기도도 안 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기도를 8시에 시작해. 9시에 집에 다 가버려. 응? 자기 차례되면 당분하고 가는 거라. 선데이 크리스찬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는 점점 부담이 없어요. 안 했으면 안 했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 부담이 없다니. 우리 교회는 부담이 없어서 좋아요. 이런 소리 하지 마. 부담이 없다니. 천국은 부담스러운 것이요. 예수 믿는 건 무지무지 부담스러운 것이요. 어찌 부담 없이 예수를 믿어. 내 인생의 전부를 걸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직장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이고 학교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군대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이고 이사를 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아이들이 학교에 옮겨서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 동네는 어떨지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부담이 없다? 뭔가 잘못된 것이죠. 애초에 생각이 잘못됐어. 애초에. 부담 없이 왔다 갔다 해. 교회. 성인식도 안 들고 덜렁덜렁 왔다 갔다 부담 없어. 예. 다 해주는데 뭐 교회에서. 다 해주는데. 성인생 안 갖고도 빛이 돼 있지. 안 갖고 와도 앞에서 다 보여주지. 전기가 나가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전기 나가면 없어져 버려 성경책. 요즘 애들은 핸드폰 갖고 다녀요. 핸드폰. 계속. 배터리 나가면 성경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마라. 좋은 말 할 때. 갔다 오라. 예배 시간에 핸드폰 이러고 있는 것들 보면 아주 피가 거꾸로 솟아. 학교 성경책 갖고 가 다니는 애들 손 들어봐. 한 놈도 없어, 한 놈도 없어. 아예. 갖고 다니는 놈들은 안 왔나 보네, 오늘. 정식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봐. 학교에서, 학교에서. 또, 한 놈도네, 한 놈. 저기 또 있어? 기둥 뒤에 숨어 있는 거. 왜 점심시간에 기도할, 왜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데 기도를 못하냐, 그 말이요. 부끄러워서? 응? 그런 예수를 왜 믿어? 그런 예수를. 생명 없는 예수를. 혼내는 게 아니고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포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안진병이가 나왔어요. 하,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나. 그러면 말아야지. 둘째 날 저녁에 있는데 또 기도해요. 또 나왔네 이 사람이. 또 기도해요. 하, 기도해. 기도 소리가 어제만 못해. 어제보다 어제 기도했는데 안 났잖아요. 또 안 났어요. 셋째 날이 됐어요. 막 기도해. 이제는 기도도 많이 안 해, 더. 눈 뜨고 보는 사람도 있어. 마지막 날, 넷째 날 집회 때 기도가 다 죽었어. 근데도 목사님은 이 영혼을 놓고 안진병이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넷째 날 일어나버렸어요. 넷째 날. 이게 믿음이래. 포기하지 않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당대에 이런 기적은 보고 천국 가야 하지 않겠소? 응? 귀신이 쫓겨나고 예배당에 딱 오는 계단에 늘은 뒤로 나가 떨어져 버려.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이죠. 성전에 오기만 해도 팍 나가 떨어져 버려야지. 이건 불러내도 안 나가네. 불러내도 안 나가네. 응? 이제 이런 거 그만하자. 그만해.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도록. 실제적인.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다. 우리도 쫓아낼 수 있는 거라. 성경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않고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어야죠. 오늘 베드로에게 가진 것이 있었어요. 첫째,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담대한 믿음. 4절을 보십시오. 4절. 자, 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뭐라고요? 우리를 보라. 확신이 있었대요. 자신 없으면 보란 소리면 어때요? 나를 봐봐. 너한테 없는 거 나한테 있어. 너 이런 문제 있지? 나 봐봐. 나 찾아와. 이 말은 뭐예요? 친구 만났는데 나 찾아와.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 문제 해결해 줄 거야. 나를 봐.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봐요. 나를 봐. 그럼 반말이죠. 다시. 우리를 보시오. 뭘 봐? 보기는. 봐봤자 그것이지. 베드로가 엄청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을 딱 보거든 찾아가가지고 나를 따라와.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내가 만난 예수 좀 만나봐. 이렇게 확신 있게. 나는 그 사람을 못 바꿔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놨듯이 너하고 나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네가 고민하는 거 나도 고민한다. 네가 네 새끼 갖고 고민하는 건 나도 똑같아. 나보다 낫네. 그래도 나보다 나. 근데 왜 너는 나만 못하게 살아? 나를 봐봐. 나 따라와. 내 안에 예수. 이 예수가 나를 이렇게 힘있게 했어. 너도 이 예수만 만나면 네 인생 달라진다. 눈이 반짝반짝해야지. 예수 믿으면 너같이 될까 봐 못 믿는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다는 거죠. 담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를 보라. 베드로는요, 이 앉은뱅이가 일어날까 말까 걱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봐봐. 봤더니 실망이야. 별것도 없어. 그 나오는 말은 더 기가 막혀. 은과 금은 없다. 장난해? 한 푼도 없다는데. 뭐하러 봐, 너를. 지금 그 말 아니에요. 장난해? 우리를 봐. 은과 금을 가지면 뭐 하겠어요? 그때만 기분 좋지. 이 앉은뱅이에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일어나는 거지, 일어나는 거. 실제적인,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천하를 얻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천하를 얻어도 슬프고, 천하를 얻어도 주저앉고, 천하를 얻어도 우울한 거예요. 얻으면 뭐 하겠어? 얻으면. 계속 우리 삶 속에서 풀리지 않고 늘려있는 것인데.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보라. 우리에게 답이 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속지 마십시오. 앉은뱅이에게 정말 필요한 건 동전 몇 푼이 아니야.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 두려움이 없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먹을 것도 없어서 금식하고 있는지도 몰라. 지금 별것도 없어. 그러나 거칠 것이 없잖아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한때 목숨이 아까워서 주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니에요?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세요. 피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팁을 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시골 골목길에서 만난 똥개와 같아. 딱 골목길에 나갔는데 개가 쫓아다녀. 계속 도망가지요. 도망가기 시작하면요.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 개는 신이 나가지고 계속 쫓아오는 거라. 그래서 개를 만나거든 도망가지 마라. 이런 진리가 있어요. 도망가면 계속 쫓아온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앞으로 나가버려야지. 문제에 도망해가지고 계속 이 문제, 저 문제, 요 문제 막 문제가 문제 새끼를 나가지고 계속 태풍이 돼가지고 평생 문제에 눌려가지고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라. 딱 나타났는데 똥개가 쫓아온다. 그러면은 딱 째려보고 으르렁거리면 갈로 발로 대빵 차버리면은 다음에는요 딱 나타나기만 하면 깨갱하고 도망가버리면 그런 경험들 다 하셨죠. 한 번만 걷어차면 쉬워요. 한 번만 걷어차버리면은 걷어찰 필요도 없어. 그 다음부터는 딱 한 번만 걷어차버리면 딱 나타나면 도망가버려요. 알아서. 성경에는 마귀를 그렇게 똥개 취급해버리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왜 피해 다니냐? 왜 마귀를 피해 다녀? 에? 왜 피해 다니냐고 말이야. 무섭다는 거야. 무서워. 무섭기는 뭐가 무서워? 응?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뭘 거칠 게 있어요? 충청도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큰 무당이 그 동네에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 마을 산속에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 주변에서 큰 굿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난하고 못 살 때이기 때문에 그거 전이라도 하나 얻어먹을까 싶어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음력에 날 잡아서. 근데 그날이 해필 주일이었어. 목사님이 교회 갔더니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전부 갚으랬더래. 구판에.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목사님 기가 막힐리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제 가난하기도 했고 호기심도 있었고 진리도 없으니까 그날이 음력으로 주일날 구판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동네 군수, 뭐 도지사 막 이런 사람들이 쫙 오는 거라. 전부 유지들을 다 오고 막 큰 잔치를 벌리니까 호기심에 이제 다 가니까 다 간 거예요. 교인들이 다.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들으러 왔는데 교회가 텅텅 비어버렸네. 소문을 듣자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부 구판 갔대. 전부. 목사님이 씩씩거리고 갔어요. 갔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장구 소리 나고 북 소리 나고 이제 구판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라. 목사님이 그 옆에 옥수수 밭에 가서 통성으로 기도를 막 했어요. 응? 기도를 한참 하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는 딱 가서 보니까 굿을 하고 있는데 이 무당이 입에다가 물 넣고 푹 하더니 작두를 걸어가지고 거기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 가만히 있었어요.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더래. 그 아들이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겁이 난 것 같더래. 자기 생각에. 제가 어릴 때 이제 그건 아니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있으니까 교인들이 볼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왔네. 그냥 막 숨느라고 이제 목사님이 오셨으니 창피하고 구판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와서 이제 보니까는 이제 교인들이 막 숨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점쟁이를. 그러니까 그 무당 점쟁이가 보더니 예수 계신 나가라. 예수 계신 나가라. 그러고 있더라는 거야. 작두 이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가만히 딱 한마디 했대. 예수 보혈로 명령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귀신아 떠나가라. 너 저주받고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피 흘리고 쓰러져 버렸어. 작두 이에서. 피 흘리고 쓰러져 버렸어.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 아무것도 아니야. 최고 센 무당을 데려와봐. 최고 센 무당을. 뭐가 무서워? 그까지 있게. 우기고 있네. 이 터는 교회가 안 돼요. 시골에 가고. 왜요? 터가 쓰여서. 어디서 그따구 소리 하고 있어? 교회가 터가 써서 부흥이 안 돼? 터가 쓰여서?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옵니다. 그렇게 약해 빠진 하나님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미혹되어 속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부끄러워서 성경도 못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태반이야 교회. 성경책도 못 들고 와 교회. 네, 성경책도. 몰래 교회 하는 사람도 있어. 몰래 교회. 집안 식구들이 알면 안 된대. 교회가 무슨 뭐 나이트클럽이야? 교회가 뭐 재 짓는 곳이요? 왜 몰래 교회를 와? 왜? 몰래 기도하는 사람 있어. 몰래. 남편 잠잔 다음에 뭐로 몰래 기도해.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하고 있어.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해야지. 헌금도 몰래 해. 몰래 헌금도. 알면 안 된대.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믿는데 내가 헌금을 못해. 못하게 하면 하지 말고 질서에 따라서. 싫어하면 하지 마. 그 대신 속이면서까지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헌금을. 왜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군대 갔더니 지나가다 온 걸 다 알잖아요. 시골 방위받으러 갔더니. 나를 보세요. 누가 방위같이 생겼는가. 전부 특공대 나온 줄 알아. 아 그런데 다 이제 알지 동네 사람들이. 내가 이제 신학하다 왔단 말 아니야. 이제 신고식 하는 거라 쭉 세워놓고 여러 명이, 네 명이 같이 들어갔는데. 나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찬송가는 안 돼. 노래야. 노래 한 발 장전.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학교정이 땡땡땡 불러버렸어. 찬송가는 안 된다면서. 찬송가는 안 된다며. 그래서 내가 학교정이 땡땡땡 불러버려. 그 뒤로는 다시는 안 시켜. 노래.
뭐가 부끄럽고 뭐가 무섭고.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예수님 부인하지 마세요.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성경책 들고 다니시라고. 히끗히끗 쳐다보겠지. 쳐다보라 그래. 쳐다보라고.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교회가 잘못해서 욕먹는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됐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예수 이름. 금보다 귀한 이름. 세상에 없는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이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예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 첫째,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에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런데 유독 이름을 주셨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우리에게 오직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이름만 줬다. 그 이름이 뭐냐? 예수의 이름이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이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것이 예수 이름이라. 구약에는 여호수아라고 그랬어요. 호세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 예수 이름이라는 자체가 구원이라는 이름이라. 이 땅에서 천하를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멸망받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예수 이름, 구원의 이름, 이 능력의 이름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에는 귀신이 꿈쩍도 안 해요. 힘세다고 악한 영이 무서워할 것 같아요? 사람이 착하다고 무서워할 것 같아요? 많이 배웠다고 무서워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 예수 이름을 확신하는 사람, 예수 이름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이지 도덕적이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부하고 강한 사람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한통속인데 뭐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최소한 지지는 않아요. 지지 않습니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도 잘 못하고요. 필요 없어, 그런 거. 예수 이름만 있으면 돼. 물론 기도도 한 번 더 좋지만은.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기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어찌 기계처럼 맨날 기도하는 기계도 아니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내리막도 있는 것이고 오르막도 있는 것이고 그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아니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지 백성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종은 마음에 안 들면 정리하는 거라.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잘했다 못했다 상관없어. 무조건 내 자식이라.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뭐 우리가 매를 맞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는 있어.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꽉 붙잡고 사세요. 마귀가 이 이름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이제 사도행전에 쭉 보면은 다른 거 다 해도 좋으니까 이 이름 전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만 봐도 이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이름인지 아시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해 줄게요. 오늘 그냥 마음에 그냥 뿌듯함만 갖고 가면 안 돼요.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삶의 환경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이름을 갖고 나가니까 안진병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 떠나가고 영권 임해가지고 베드로가 똑같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거칠 것이 없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듯이 여러분 집에 가시면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내일 아침에 눈 뜨면 한숨이 나올지 모르지만 바꾸세요. 그럴 필요 없어.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목사가 됐지? 나 같은 게 어찌 예수 믿었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해요. 무엇이 더 부럽고 무엇이 더 무섭습니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눌려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깨쳐버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영권을 받으십시오. 영의 눈이 떠져야 되겠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앞으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역사를 이기게 하시고 기적의 현장에 이 지팡이 항상 했듯이 우리에게 물어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주여,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충분하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 이름 갖고 사십시오. 레이인들은 땅을 안 줬어요. 레이인들은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고요. 그 대신 뭘 줬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줬어요. 그것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면 다 통해. 이 예수의 이름이면 충분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이 이름 붙들고 승리하시고 제발 생명 있는 베드로 같은 삶을 살아야지. 성전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인생 되지 말고 베드로같이 생명 있는 예수의 진짜 제자가 되어서 이 약하고 배역한 세대에서 능력을 향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